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에게 1시간 휴게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가 올해만 예산 1,500억 원을 들여 보조교사 3만 8천 명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내년에도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부담을 혈세로 때우게 생겼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점심시간을 맞아 보육교사들이 아이들 밥을 먹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휴게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가진 적은 없어요. 아이들을 케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도 그 잠깐의 시간에 점심을 먹기 때문에 외부교사의 방문 수업이나 낮잠 시간에도 부모에게 보낼 알림장과 일지를 쓰느라 역시 쉬지 못합니다. 정부가 1시간 휴게 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면서 이 어린이집은 자비를 들여 하루 2시간씩 청소할 인력까지 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보조교사 1명을 뽑았는데도 보육교사들에게 충분한 휴게 시간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부분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와도 어려운 부분이 도저히 이제 운영비가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자기 인건비를 포기해야 되는 이제. 정부는 올해 3만 8천 명의 보조교사 채용에 1,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전체 4만 곳의 어린이집 한 곳당 한 명씩은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2천 명을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민간의 인건비 부담을 계속해 혈세로 때우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